안녕하세요. 한유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적 치료요법을 더해 좀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네. 사실 그런 인간의 성향 중에 하나가 바로 집착인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깊고 또 근원적인 것이 바로 생에 대한 집착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넣기 어려운 집착이 죽음에 대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또 있느냐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그렇죠.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죽음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만 사는 동안 좀 더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죽음 두려움 있습니까? 네. 두려움 없으신 분 있어요? 아니요. 무서워요. 예,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예. 예,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는 예. 예, 오래 살고 싶은데 지금 방청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예.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참 많이 무서워하고 떨고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남편이 죽은 후에 나도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계속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또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후에 차만 보면 무섭고 또 차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시대요. 또 병원에서 술, 담배를 이대로 계속한다면 10년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갑자기 이런 담배를 끊지는 못하겠고 일찍 죽을까 봐 무서우시다고 또 이렇게 사연을 네. 보내오셨습니다. 참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잊고 살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못 피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네. 언제나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그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면은 대처를 하면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다가오면은 마치 우리가 살인자를 만나거나 도둑 만나고 맹수 만나면 두렵잖아요. 그렇듯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돼 있으면 그렇게 두려움, 공포 또 막 혼비백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하셨는데 마음의 준비인가 아니면 돈을 좀 모아놔야 되나요? 돈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돈, 뭐 친구 다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더 예. 구체적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주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인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죽음을 잘 대비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를 이제 극복하는 길은 저 나름대로 좀 터득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터득을 해볼 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여러분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세포 속에서 우리 몸 그 세포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안 올 정도까지 수련해야 돼요. 생각만으로는 힘들어요. 우선 그 시작은 이해죠. 생각이고 그다음 생각을 넘어서서 계속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덤덤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 되려면은 우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우리 게 아니란 걸 알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란 걸 분명히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 없어질 때 신경 쓰지. 여러분들 그 아는 거 없어지면 신경 안 씁니다. 네. 여러분들 차가 부서질 때 신경 쓰지 나무 차 부서질 때 신경 씁니까? 안 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그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지진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동요되진 않잖아요. 내 가족이 또 내가 죽는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내 거기 내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 없어지는 게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 없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집에 살고 있죠. 아파트든 뭐 빌라든 개인주택이건 이사 갈때 조금 섭섭하지만 크게 신경 씁니까? 그내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거 아닌 게 없어지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철저히 내게 아니다 하는 게이 사무치면요. 그 다음은 죽음에 대해서 좀 담담해져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는 몸과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순간순간 언제나 깨닫고 있으면은 별로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계속 깨어 있어도 현재 계속 집중해 있어도 죽음이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아니십니까? 생각 속에 있죠.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에 집중한다는 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건 미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현재만 계속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음은 사실 없어요. 그러고 죽음이란 건 미래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현재에 계속 집중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죽음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어야 죽을 거다, 죽는다, 괴롭다지. 죽으면 죽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사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현재 계속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현재만 한번 계속 집중해 보세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져요. 내가 볼 때 동물들은 죽음이란 단어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죽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또 방송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게 두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뭐 내지는 꼭 불교 수행 아니라도 관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명한 이유로 죽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다 살고 나만 죽는다.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는 것 같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뭔가 이게 올 것이 왔다는 거. 철저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분명히 찾아온 죽음이다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두려움이 적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요 셋을 다 수행해도 괜찮고 셋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거 이건 내가 좀 자신 있다 하는 거 해봐도 괜찮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집중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데만 딱 집중하고 밥 먹을 땐 밥 먹을 때 아이와 이야기할 땐 이야기할 때, 또 잔다고 누워있을 땐 잔다고 누워있는 때 그대로 계속 집중만 하시면은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고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몇 년을 그렇게 보내면은 죽음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해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 번째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정말 실제 환자분한테 또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벗어났다기보다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이제 그분이 결국은 그게 오진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막 불안해 떨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중엔 그랬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걸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노력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나누고 아무래도 좀 불안이 이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분은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어서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예. 예, 왜냐하면 그 이제 확실한 어떤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길이 있다는 걸 들으면 또 희망이 보이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관련해서 불교에서는 예.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불교는 죽음에 굉장히 친숙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완벽한 지혜를 추구해요. 완벽한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체지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목표로 한 거는 그런 일체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어나기 전이나 죽고 난 이후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과학은 태어나기 전은 몰라요. 또 죽고 난 뒤도 모르고 또 어떤 종교는 보면 또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런 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비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의 어떤 안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화사라의 경이라고 있어요. 수타니빠따라는 초기 경전인데 그 화사라의 경에 보면은 그 아들을 잃고 어떤 제가신자가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슬퍼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찾아가서 이래 법문하는 게 나와요. 법문하는데 부처님은 뭐 특별히 위로는 하지 않으세요. 항상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 죽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보실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뒤를 모르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가 누가 죽었대서 슬퍼하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지혜로운 자들은 슬퍼하지. 근데 지혜로운 자는 슬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슬퍼하시진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언자 이래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뒤를 알기 때문에 이제 슬퍼 안 하죠. 그래서 그 앙구따라 니카야의 그 제가 여자 제가 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참 그 잊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지 않았다 그래요. 여자,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나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난 슬퍼지 않았다. 그 이래 보면 슬퍼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슬픔에서 벗어나려면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 길뿐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속수무책이죠.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 많이 제도를 하세요. 그 중에 이제 자따까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이제 보살이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항상 자따까는 구성이 이래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보고 그것은 이 생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생에도 그랬다면서 이제 과거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잃고 일주일 동안 이래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슬퍼하니까 와가지고 이래 이제 이 사람은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슬퍼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저 현자는 뭐 하여튼 슬퍼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그 저 보살이었을 때 그 어떤 왕이 그 왕비가 아주 그 이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죽어요. 왕비가 죽고 나니까
이 왕, 왕이 그 왕비를 그 저 화장을 저 뭡니까 장사를 치르지 않고 그 관에다가 딱 넣어서 부패하지 않게 기름도 붓고 진흙도 붓고 해서 자기 방에다가 딱 두고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정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가족이나 신하들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무상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보살이었을 때도 그 저 선정을 닦고 팔선정 오신통을 갖추어요. 그래서 이래 세상을 잘 보시는 그런 능력을 항상 갖추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왕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을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그 어떤 그 동산에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래 이제 묻는 거죠. 젊은이가 오니까 물어봐요. 이 왕이 현명하게 나를 다스리냐니까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 왕비가 좋은데 지금 이런 상태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 왕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는 그 죽은 왕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왕한테 하니까 왕이 솔깃한 거죠. 죽은 왕비를 자기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제 저 왕이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그 이제 보살이 그런 이야기래요. 지금 당신의 부인은 왕비는 죽어서 이제 곤충으로 태어났다. 새똥구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난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새똥구리를 불러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새똥구리 중에 이제 그 왕비가 죽어서 태어난 새똥구리하고 이미 이제 짝을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짝하고 이 둘이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왕비가 이제 죽어서 태어나서 새똥구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새똥구리로 태어날 리가 없다 하니까 이제 보살이 하는 이야기가 왕비는 자기 얼굴이 이쁜 거 그만 자만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래 새똥구리로 여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난 그래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새똥구리에게 말을 시켜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저 어떤 신통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이제 말을 시켜요. 너는 누구냐? 너는 전생에 뭐였냐? 하니까 누구누구 왕비였다 이래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지금 그 너의 그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왕비였을 때는 그 왕하고 참 즐겁게 보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내 새로운 짝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왕은 내 안중에도 없다. 없고 지금 내가 된다면 저 왕을 죽여서 목에 피를 우리 그저 말하자면 그 수컷한테 발라주고 싶다 그래요. 왕이 이제 또 그를 보고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바로 그 시체를 치워라. 그러고 세수하고 또 새로운 부인 맞아들여서 정무를 받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래 뭐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어떤 데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나기 전 죽고 난 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 무한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죽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라는 건데 제가 이래 경전 읽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자타카에서 소개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네. 그럼 우리 가족이 죽으면 괴롭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식이 부모 돌아갔을 때는 그래 많이 괴롭지는 않을게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족은 정말 모범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의 예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소개를 하면 역시 이제 자타카에 놓는 경인데 그 이제 그 이 경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누가 그 자식을 잃고
한 일주일 동안 뭐 먹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하신 이야기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마련이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현자들은 가족이 죽어도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이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이 어느 이제 촌에 그 가장이었어요. 이제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녀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구는 총 6명이에요. 6명인데 이제 아버지로서 자 너희들이 이제 이 보시를 행하고 불교에서는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이런 초기 경전 있잖아요. 불교가 잘 되면 보시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제 보시를 닦고 계율을 잘 지키고 포살일이라서 15일마다 이래 자기를 점검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포살일이라서 포살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라. 항상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라. 해서 그 6명의 가족은 항상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고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이제 남자는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보살하고 그 아들이 둘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는 그 이제 저 이래 쓰레기 더미를 이제 태워 가지고 불을 이래 붙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타니까 거기에 근처에 이제 뱀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뱀이 막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홧김에 이 보살의 아들을 물은 거예요. 아들이 적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딱 들어다가 어디 딱 눕히고 자기 옷을 벗어다가 딱 덮어줘요. 그러고는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이웃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을 좀 전해달라. 무슨 말을 전해달라 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 네?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랬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을 전해달라. 오늘은 도시락을 두 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하나만 보내라. 하나만. 그리고 오늘은 보통은 도시락을 하녀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도시락은 하나만 보내고 오늘은 온 가족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향과 꽃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을 듣는 그 보살의 부인인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딱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죽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누구 도시락은 필요 없나냐 하니까 아들 도시락은 필요 없다니까 아들이 죽은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네 사람이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향과 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보살은 밥을 먹고 부처님 항상 밥을 먹어요. 자기 부인이 죽을 때도 과거 전생에 본 밥을 먹어요. 아들이 죽은 데도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는 이제 그 나무를 이래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요. 이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죠. 이제 장사를 지내니까 이제 불교에는 천상이란 게 있거든요. 천상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건 그냥 뭐 종교로 들으시면 됩니다. 천상에서 천상을 이제 다스리는 제석천이 있어요. 제석천이 자기 자리가 뭔가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건 뭔가 불안한 징조거든요. 이거 왜 이렇지? 누가 나를 밀어내려고 하나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덕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당신들 지금 뭐 태우고 있습니까? 지금 뭐 동물을 하나 태우는 모양이죠. 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태운다니까 그럼 적을 태웁니까? 하니까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다니까 아니 가족을 태우는데 어떻게 울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보살한테 처음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보살이 뭔가 이 세상 인연이 다해서 이제 몸이 필요 없게 돼서 일단은 떠났다. 그리고 그래서 이래 슬퍼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래 가족이 슬퍼하고 이런 거를 그 당사자가 듣질 못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제석천이 그 부인한테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그럼 남자는 그렇다 치자. 보살은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당신은 여잔데 슬퍼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부인이 이래 대답을 해요. 걔가 올 때도 소리 없이 왔고
갈 때도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갔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오고 갔고, 그리고 또 내가 우리가 슬퍼하는 거 이렇게 그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래 이야기를 해요. 순리를. 그래서 재석천이 이제 듣고는 큰 선물을 주고 이래 뭐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족은 어떤 일이라도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불교는 이 계속 이래 삶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라한이 돼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면은 그냥 죽음 끝이에요. 소멸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 보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챙김,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에 그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 1, 2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는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면은 많이 하면 큰 그 결실이 있고 이득이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하면은 죽지 않은 경지에 이른다. 그런 죽지 않은 경지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하도록 해라 하니까 어떤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하루밖에 못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하루밖에 못 살 줄 모르니까 하루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마음을 잘 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한테 이득이 많을 거다. 그래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래 살아가고 있다 하니까 또 어떤 비구가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루 중에서도 이 밤에만 밤만 살고 그 다음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마음을 향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스님은 나는 하루 중에 낮에만, 또 어떤 사람은 반나절만, 또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동안만, 이제 점심 식사하는 동안만, 또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한 밤 정도까지는 나는 곧까지는 그 이상은 못 살 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었을 때 한 네 입 정도, 네다섯 입만 이래 먹었을 때까지 살 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앞이고, 불교에서는 거짓말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딱 요 한 입 씹는 동안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마음을 딱 향한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만 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딱 향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평가를 하세요. 아까 하루만 살지 모른다 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을 때 네다섯 입까지 먹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그 말고 이 입을 한 입 먹었을 때 하고 숨 들이쉬고 내쉴 때까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예리하게 닦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이해해 보면은 자 이제 밤이 왔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밤낮은 누구나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밤이 딱 오면은 내가 이 밤 사이에 죽을 줄 모른다. 뱀이 와서 나를 물 수도 있고, 뭐 열대지방 같으면 정갈이 와서 나를 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먹은 게 잘못돼서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밤 사이에 죽는다면 내 지금 내 속에 불선법이 있나? 불교에서는 선법, 불선법이라 그러거든요. 만약 번뇌가 있나를 내가 보는 거죠. 불선법이 있나 보고 그 불선법이 만약 있다면 그 불선법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옷이나 머리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끄겠죠. 네. 그런 어떤 노력과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없앤다. 그런데 내가 이 밤동안에 죽는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한테는 불순법이 없다. 선법만 있다. 그럼 말하자면 이제 언제 죽어도 좋은 상태예요. 그때는 내가 그 선법을 계속 닦으면서 환희심에 젖어서 밤을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이제 낮이 됐어요. 낮이 됐을 때 낮 동안에 내가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낮 동안에 살다가 죽을지 모른데 내 속에 불순법이 있으면 아까와 같은 노력으로 불순법을 해결한다. 근데 만약에 내 속에 불순법이 없으면 그걸 닦으면서 환희심에서 그냥 보내다가 죽으면 죽고 안 죽으면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부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셨고 그 청정도론이라고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주석서는 5세기, 4, 5세기경에 이제 이 부따고사라는 사람이 스리랑카에서 썼어요. 썼는데 이 남방 불교에서는 경전만큼이나 중요시해요. 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보면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언제나 이 살인자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날짜만 안 받은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날짜를 받았고요. 그래서 언제나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힘이 장사였던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또 도를 깨친 사람 뭐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모든 사람 죽었다. 나도 죽는다. 이래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 우리 목숨이라는 게 약하다 이게요. 우리 목숨이 약해. 왜 약하냐면 숨 쉬는 데 의존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까운 사람 임종을 지켜봤는데 마지막으로 숨을 쫙 쉬더래요. 네. 그럼 안 쉬더래요. 그러면서 내보고 그러다 숨 안 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숨에 이래 우리는 딱 그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세도 많이 이래 의존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더위나 추위나 이런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이란 것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몸이란 우리 이 몸이라는 거 생명이란 건 아주 허약한 거다.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내가 무슨 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또 내가 또 어디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하다는 걸 언제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이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게 딱 확실히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 욕심이 많이 없어져요. 뭐 이런 거 챙기고 이런 게 없어지고 이 살아야 되겠다는데 이런 데 집착이 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상고 무아라 그러거든요. 모든 건 변화하고 괴롭고 내가 아니라는데 그런 인식이 탁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된 사람은 죽음이 언제 찾아와도 그냥 두렵고 공포 막 무지몽매한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강도를 만나듯이 또는 짐승을 만나듯이 두려움, 공포, 목매함에 빠진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다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그 달라이라마가 쓴 죽음에 대한 어떤 충고라는 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잘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외우시면 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뭐 마음 챙김 또는 명상 이래 볼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뭐 명상 뭐 사색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책에 이래 나와 있던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것만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죽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죽는 것은 확실해요. 죽는 것은 확실하다. 죽는 것은 확실하다. 요게 첫 번째 명상이나 사유의 대상이에요. 마음 챙김의 대상이에요. 죽는 것은 확실하다. 동의합니까? 네. 이유를 이야기하면 세 가지 이유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은 확실히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확실히 찾아오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연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줄어가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 이유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살아 있더라도 그걸 잘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수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서 이거를 확실히 알고 나면 마음이 딱 서겠죠. 아, 수행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서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은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죽는 건 내일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순간순간 생각하면 아,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는 게 딱 떠오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죽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죽는 건 확실한데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알면은 좀 뭐 일하다가 그 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로서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실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사는 건 사실은 먹고 숨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은 무한히 많아요. 차에 받쳐도 죽죠. 뭐가 물어도 죽죠. 그래서 이게 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견고하질 못해요.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탁 부서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딱 확고하게 들어서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수행을 하되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수행해야 되겠다. 자동적인 결론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그 뭐 밥을 한 입 넣었을 때 숨 쉴 때 이 아이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수행 말고 아까 여기 수행 이야기했죠. 네. 수행을 빼고 도움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수행을 빼고는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도움됩니까? 아니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부가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세 번째, 우리 몸이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도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멋진 일들이 많죠. 안 그래요? 좋은 차도 있고 뭐 멋진 뭐도 많지만은 이 세상에 멋진 것에 애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외우긴 쉽죠. 예, 요것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이래 책은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한테 이래 탁 와닿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다 동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잊지 않고 계속 사색을 하셔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돼서
살 때는 열심히 살고 죽음이라도 또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사실입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사실 아프지 않을 때는 없잖아요. 예. 뭐 우리도 아프고 우리 이웃도 아프고 또는 때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도 있을 때 이걸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현수 씨 같은 경우는 아프다 하면 뭐 네. 아프면 어떨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뭐 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 20일 앓았더니요. 자꾸 짜증도 나고요. 생각도 좀 삐딱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마음까지 좀 정상적이지 못하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축 중에 누가 아프다. 그것도 이제 영향력 있고 힘센 사람이 아프다 하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막 눈치 보게 되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도 막 그냥 몸만 아픈 거로 끝날 수 있어요. 마음이 동요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아프다 이러면 아픈 거는 좋지 않은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잘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 특히 몸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그 본질을. 그래서 진리를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보통 건강할 때는 몸이 우리 말 잘 듣는 걸 알잖아요. 네. 한번 아파 보세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암이 생기고 네. 그런 걸 보면 아 몸은 내 게 아니구나. 내가 몸과 같이 있지만은 몸이 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심화되면 그게 불교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안 아플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요, 박사님 몸이 네. 아플 때 그런 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활동해서 좋고요. 네. 몸이 아프면 아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굉장한 어떤 세계가 열립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몸이 아프게 되고 또 특히 환자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학은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물론 과학도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걸 추구하는 세상이 어떻게 됐고 뭐냐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궁극적인 면에서는 종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건 또 실용성도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볼 때는 뭐 죽고 난 데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섣불리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걸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걸 일체지라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한 지혜, 알미, 일체지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평생을 목표로 하고 추구한 게 일체지예요. 그래서 그 일체지 속에는 당연하게 죽으면 다음에 어떻게 되나. 부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죽은 다음에 생은 다음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에 있죠. 뭐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대로 짧게 살면 짧게 사는 대로 이 생에 한 일 있죠. 네. 뭐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업이라 그래요. 네. 이 생에 했던 그 일이 다음 생을 결정해요. 뭐 남을 많이 돕고 착한 일 하고 이런 사람도 다음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는 생이 쭉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생 이전에 또 무수한 생이 있어요. 그 무수한 생에 어떤 뭘 했는데 결과를 가지지 안 온 것. 그러니까 과보를 받지 않은 그것이 또 하나 요인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죽을 때 상태예요. 죽을 때 어떤 상태 속에 죽느냐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에요. 예. 죽을 때 내가 복수해야지 하면 그거와 관계되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물론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지만 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지만 뭐 다음 생에는 어떻게 참 하겠다 하면 그것도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 생, 그 과거 생, 죽을 때 상태 이것에 의해서 네.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상태도 중요한 거였었네요. 굉장히 목사님. 중요하죠. 예. 네. 그럼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어떤 상태셨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뭐 불교 공부를 이제 좀 한 지가 좀 됐는데 저 그걸 이래 보고 나도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고 내 모델이죠 일종의 이게. 네.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부처님께서 끝까지 이래 이제 보통 그 한 3개월을 걸쳐서 돌아가실 때를 향해서 가요.
그 기록이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데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제도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어봐요. 나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가니까 의심이 있는 걸 다 물어봐라. 이제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 하시고 죽음에 들어가요.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선정에 들어서세요. 선정. 불교에는 마음이 딱 하나로 간 상태가 선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인 초선에 들어요. 그 다음에 초선에서 나와서 2선에 또 들어요. 또 2선에서 나와서 3선에 들어요. 3선에 나와서 4선에 들어요. 4선에서 나와서 공무변체라는 그 또 그 무색계 선정이 있어요. 공무변체에 들고 거기서 나와서 식무변체에 들어요. 식무변체에 나와서 무소유체에 들어요. 무소유체에 나와서 비상비비상체에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상수멸 단계에 들어요. 이 상수멸은 보통 사람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예요. 상수멸에 드니까 그 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아누루따라고 장님이지만 천안통이 열린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상수멸에 들어있다. 상수멸에 들으면 죽은 줄 알거든요. 상수멸에 든 상태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상수멸에서 나와서 비상비비상처 역으로 들어요. 비상비비상처, 그다음에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그다음에 4선, 3선, 2선, 초선. 다시 올라가요. 초선에서 2선, 3선, 4선, 4선에서 나와서 돌아가세요. 네, 그게 부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닦아서 이제 그래 돌아가시면 그렇죠. 네. 저희는 근데 부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처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그런데 네, 네. 사람이 죽음을 네. 앞두고 있거나 또 네.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자꾸만 붙들고 싶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네.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네.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뭐 불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이제 불교에서 환자나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그에 보면은 불교 경전에 그, 나꿀리 삐따라고 있어요. 삐따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빨리어로. 나꿀리 아버지죠. 나꿀리 삐따와 나꿀리 맞다가 있어요. 맞다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나꿀리 삐따가 이제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어떤, 그 애착을 가지지 말고 애착을 가지고 임종에 들지 마라. 애착을 가지고 임종에 들면 좋지 않다. 그걸 이제 괴롭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거 나무랐다 하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이래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내가 애들을 잘 부양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당신은 걱정을 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솜 타는 기술도 알고 양털 이래 닦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돈도 벌고 애들도 잘 키울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걱정을 좀 안심을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이 죽고 나면 내가 시집을 갈 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살면서 16년간 순결한 삶을 살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이래 불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관계를 안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16년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시집 가겠나 걱정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당신이 이제 생각할 때 당신이 죽고 나면 내가 부처님도 자주 찾아뵙지 않고 이 성가도 잘 안 찾아뵙고 이럴 거라 걱정할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든지 찾아간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혼자 살아남았는데 개를 잘 안 지킬 걸 염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삼매란 게 있어요. 이제 마음을 딱 집중하면 그 선정을 닦거든요. 삼매. 삼매를 내가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내가 당신의 법과 부처님의 법과 유래서 이제 그 마음이 멀어질까 당신은 혹시 걱정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중병에서 회복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회복하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가깝게 지내니까 이제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낙골리 삐따 그 남편한테 그렇게 당신을 깨우쳐주는 부인이 있다는 건 큰 이득이다. 당신 참 그걸 고맙게 생각해라. 뭐 그런 경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불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예.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참 놀랍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예. 근데 그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행동을 통해서 예. 환자를 도와주신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 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근데 이래 보면은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내가 병이 있었을 때 이거를 수행을 해서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런 걸 해라 하면 그걸 내 말을 듣는 즉시 병에 나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을 좀 모셨던 분이 아난다예요. 사촌 동생 아난다가 25년을 모셨는데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께 누가 지금 이래 아픈데 그걸 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내가 방문할 건 없고 열 가지를 이야기해 줄 때 열 가지 인식 열 가지 어떤 그 인식을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서 전하라 전하면 그걸 듣는 즉시 병에서 회복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가 열 가지를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듣고 그냥 병에서 회복해요. 그러니까 열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무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제 한자 용어인데 무상이라는 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무상이에요. 모든 건 변해요. 우리가 행복한 것도 변하고 괴로운 것도 변하고 계속 변해요. 친구하고 잘 놀다가 친구하고 또 흩어져요. 네.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인식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무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 부정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버림에 대한, 뭘 버리는 거 있죠. 버림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이래 없어지는 인식. 그 다음에 그 소멸에, 소멸. 뭔가 소멸했다는 인식, 소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래 기뻐하지 않는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형성된 것이 다 무상하다는 인식.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덜 숨 날 숨에 이제 마음을 딱 챙기는 거. 요 열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무상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몸이 계속 변하고 마음이 계속 변하는 그래서 무상하다는 인식. 그다음 이제 무아란 건 우리 눈 있죠. 눈, 귀, 코, 혀, 몸, 이 그다음 정신이 내 게 아니다. 깨달은 걸 보면 내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하나 하겠지만 여러분도 수행을 하면은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 귀로 듣는 소리, 대상들도 다 내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그다음에 이제 부정 이거는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세히 보면 3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1가지로. 예. 그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몸 31가지를 쭉 보고 이제 수행을 해서 보면 눈을 감아도 또렷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깨끗하지 않다는 거. 그런 그 인식. 그다음에 그 위험하다는 인식. 위험. 우리 몸은 자세히 보면 괴롭고 위험해요. 그리고 각종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딱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버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버리는 거. 그걸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탐욕이 이제 빗발한다. 탐욕이 사라진다. 우리 몸에서, 우리 이 정신에서 탐욕이 싹 사라진 상태 있잖아요. 그게 아주 고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조건도 없애고 모든 것이 소멸한 그것이 편안하다는 걸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다음 소멸도 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멸한 걸 하고 그다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도 하고 취착도 하고 그걸 또 이루려고 마음도 내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잠재의식 이런 것도 버리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정신적으로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무상하다. 그다음 이제 호흡, 덜 숨 날 숨에 계속 마음 챙기는 요 열 가지를 딱 듣고
또 그 사람이 뭐 수행해서 뭐 어떤 기억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병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으로서 어지간한 병은 또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프다니까 항상 방문하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항상 방문하면 이래요.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견딜만 합니까? 그래요. 그럼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고통이 더하지 않고 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대답을 그래요. 지금 현재 계속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가책될 만한 것을 안 했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책될 만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당신이 개를 어기지 않았기를 내가 희망한다니까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당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가르침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의 청정, 그러니까 개를 지켜서 청정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못 들었다 하니까, 그럼 당신 들은 가르침은 뭐냐 하니까 탐욕과 그 탐욕에서 벗어난 건 들었다니까, 아, 그 가르침은 굉장히 훌륭하다면서 그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 이제 몸은 아픈데 새로운 거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눈 있잖아요.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무상하냐, 변하나 하니까 변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고 변하는 것은 그러면 괴로움이냐 아니냐 하니까 괴롭다 그래요. 그러면 변하고 괴롭고 이런 거를 너 것이라 할 수 있나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눈, 귀, 코, 혀, 몸, 정신은 너 것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의 본질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고 생각한 뒤에 그 눈, 귀, 코, 혀, 몸에 대해 정신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지 말고 싫어하고 탐욕을 버려서 버리게 되면 해탈한다 해서 그 사람이 회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렇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또 해탈을 하게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간병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간병인이 갖춰야 될 자세라든지 덕목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아까 뭐 이래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네. 간병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간병인이죠. 네. 요즘은 이제 간병인이 하나의 또 직업이 됐죠. 네. 가족들이 바쁘니까 이제 간병인이 그 역할을 하고 한데, 이제 좋은 간병인은 우선은 이제 다섯 가지를 갖춰야 돼요. 다섯 가지를 갖춰서 우선 약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건 좀 경전에 놓는 이야기니까 한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선 약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로운 거하고 해로운 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로운 거는 하게 하고 해로운 거는 안 해야 돼요. 그게 일단 두 번째 간병인이 갖춰야 될 역할이고요.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애의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걸 바라고 이래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래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아무래도 이 아픈 사람들은 좀 뭐 이래 가래침도 이제 뱉을 거고 뭐 대소변도 그하고 좀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싫어 안 해야 돼요. 그걸 막 혐오스럽게 보고 싫어하는 거 이제 이거를 안 해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건 조금 불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법다운 이야기로 좀 이래 격려도 하고 기복에도 하고 이제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프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때 그렇게 이래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좋은 간병인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갖춘 간병인하고 있으면 병이 잘 낫겠죠. 네. 간병이 갖춰야 할 자세 말씀 들어봤는데 또 네. 반대로 환자 자신의 이런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네. 가져야 할 마음 또 태도 그렇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불교 경전에 있는 거니까 뭐 오늘날 복잡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좋은 환자가 갖춰야 될 또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한테 이로운 걸 해야 돼요. 자기한테 이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 이로운 것도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로운 것에 한계는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알고 그다음에 약을 적절히 써야 돼요. 약을.
그다음 네 번째는 아프다 보면 아픈 게 찾아올 때도 있고 지속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사실은 이래 사라져도 계속 아프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왔다. 지속되고 있으면 지속된다.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걸 정확히 아는 또 능력이 필요해요. 좋은 환자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병이 있을 때는 막 괴롭잖아요. 네.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목숨을 앗아갈 정도면 굉장한 괴로움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잘 견디는 그것이 이제 좋은 환자가 되는 길이에요. 요 다섯 가지가. 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좋은 간병인과 또 좋은 환자가 만나게 된다면 예. 병마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명도 보면은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저 이로운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수명에 좋은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의 한계를 또 알아야 돼요. 그 한계. 한계를 잘 알고 그다음에는 그저 익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요즘은 뭐 생것을 먹어도 괜찮은데 옛날엔 사실 특히 인도 저런 지방에서는 이 생것 먹으면 생것을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익은 걸 먹어야 돼요. 익은 거. 익은 거.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적절한 시간에 딱 알맞은 시간에 돌아다녀야 돼요. 옛날 뭐 저 아주 고대 이제 밤에 다니다 보면 위험이 따르잖아요. 자기 수명대로 못 살죠. 그래서 그 이래 적당한 시간에 이래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정범행을 닦아야 돼요. 사람이 이래 올바른 삶 있잖아요. 올바른 이 순결하고 올바른 고귀한 삶을 자꾸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요 여섯 개를 잘 실천하면 수명이 오래 간다 그래요. 네. 방금 하셨던 네. 말씀은 아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좀 잘 새겨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확대 해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불안한 심리 있잖아요. 예.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은 어떤 걸로 좀 안정화시키고 그렇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 이게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걸 거예요. 여러분도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하고 관계없이 살죠. 그러니까 네. 좀 아프면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다 이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경전에 그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있었어요. 그 바라문 중에서 유명한 바라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 같으면 흰 차를 타고 다녔대요. 하여튼 흰 거로서 옷도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하인들도 흰색으로 치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술에도 다 흰색으로 해서 그 흰색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전에 자주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래요, 부처님께. 부처님,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을 대변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떨고 두려워하나 하면서 요 네 가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떤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탐욕과 또 욕망과 갈증과 가래와 거기에 막 이래 열정을 가지고 이래 있는 사람이 그래 살다가 이제 극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이제 죽음을 앞둔 병에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 좋아하는 그 감각적 욕망을 이제 나는 누릴 수 없구나. 그 감각적 욕망 이제 나를 외면하겠구나. 나도 그걸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낙담해하고 막 울부짖고 막 광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몸에 대해서 이 탐욕을 가진 사람
또 몸에 대해서 욕망과 가래와 어떤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이런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아 이제 몸이 나를 버리겠구나 또는 나도 몸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슬픔과 비탄, 뭐 울부짖음 막 이런 게 찾아온다. 이제 그래 이야기 돼요. 그 사람은 떠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래 좋은 일을 안 해요. 좋은 일도 안 하고 덕도 쌓질 않고 남만 괴롭히고 나쁜 일만 하고 그렇게 이래 살던 사람은 이제 나쁜 일이 닥치잖아요. 아, 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제 아 내가 이제는 나 좋은 일도 못하고 선행도 못하고 나쁜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괴로워한다. 그런 경우다.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 법이 있잖아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회의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딱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괴로워한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앞에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나 어떤 가래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니까 이제 중병이 걸리도 그런 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몸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덕행을 많이 베풀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런 곳으로 가겠구나 해서 걱정 안 한다. 그 다음에 정법에 대해서 확고한 뭘 가져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뭐, 불교 경전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자타카에 놓은 이야기인데,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거는 합의가 안 된대요, 죽음은. 죽음하고 뭐, 은혼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은, 뇌물을 줄 수도 없어요. 아, 그것도 안 통합니다. 네. 그 다음 죽음하고는 뭐 한바탕 싸울 수도 없습니다. 네. 싸울 수도 없으니까 뭐 승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죽음은 우리한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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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밖에서 엄습하는 이런 적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그렇죠. 하여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제대로 불교를 잘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야 됩니다. 예, 네, 없고 열심히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공포는 자기 문제에 번뇌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임종하는 임종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경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환자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혹시 누가 이제 의식은 있지만 이제 며칠 안 돼 돌아가실 분이다 하면 요 경전을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치마 니카에 놓는 이야기인데 경인데. 그 당시에 그 아나타 빈디카라고 겁고독 장자라고 이제 한자로 하면 겁고독 장자예요. 아나타 빈디카인데 그 이제 그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호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불렸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지처가 돼줬던 그런 사람.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남 돕기를 굉장히 했어요. 자기 자산 다 없어질 때까지 거의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기원정사라고 있어요. 인도 여행 가면 지금도 그 절타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나중에 기원정사를 보시하려는데 누구 어떤 태자 땅이 조금 이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황금으로 깔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심으로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제가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임종 시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하인을 보내요. 부처님한테 한 사람, 부처님한테 보내요. 부처님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괴롭고 중병이 들어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하직 인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와서는 사리부를 찾아가라. 아나타 빈디카가 사리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사리부를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참 이래 불쌍하게 여겨서 연민을 가지고 나를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리불한테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는 건 다 사리불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부처님 찾아가지 않고 사리불을 보통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방문을 하는데 아난다를 데리고 아난다하고 같이 가요. 시자로서 이래. 데리고 이제 두 사람이 방문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스님들이 방문하는 거죠. 이제 방문해서 이를 물어봐요. 좀 아픈 것이 어떻습니까? 좀 참을만 합니까? 하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요. 어떤 힘센 사람이 칼로서 이 저 머리를 이래 깨듯이 바람이 내 머리를 막 이래 아주 타격을 준다. 굉장히 괴롭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힘센 사람이 이제 불교에 노는 표현에 다른 데 다 나와요. 그 저 혁대 같은 거 있죠. 혁대 같은 거 머리를 쪼아서 머리가 막 아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제 이 부죽간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 이래 창잘 이래 하잖아요. 네. 그때 막 후비듯이 네. 이래 막 이래 내 창자가 후비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거꾸로 들고 숯불에다가 갖다 놓으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 지금 막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런 이야기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리불이 그래요. 아난다는 이제 옆에 있겠죠. 사리불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눈이 우리 이제 불교에서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잖아요. 그것에 집착을 가지지 말고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 이제 그걸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신이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또 귀로 소리 듣는 그걸 육경이라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도 하지 말고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서 우리는 멀리를 보잖아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안식부터 쭉 몸을 다 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제 안식이 이래 뭘 볼 때 안촉이 생긴다 그래요.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안촉 귀로 하면 이촉이겠죠.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래 보게 되면은 거기서 느낌이 생기잖아요. 좋고 싫고 뭐 덤덤한 그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우리 몸이 그저 이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그저 이 몸하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 인식, 의도, 그 다음에 의식이라 그래요.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는 육계로 구성됐다 그래요. 지수와 풍, 땅적인 요소, 뭐, 물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지수와 풍 공식이라 해서 우리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게 육계로, 여섯 가지 세계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도 당신은 집착하거나 그게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무색계 선정이라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모든 이 빈 공간으로 쫙 끝없이 펼쳐진 세가 공무변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식으로 쫙 이게 식무변체고 내 거라 할 수 없는 어떤 무소유처, 그다음 비상비비상체라고 있거든요. 그것에도 집착하거나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 하다 보면 안 괴로워져요, 일단.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보고 듣고 인식하고 당신이 추구해서 뭔가 어떤 경험한 거 그것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타 빈디카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 내니까 사리불이 당신 지금 낙담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모시고 많은 그 스님들을 모셨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지금 듣는지 모르겠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 이거는 이 출가한 그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 저 아나타 빈디카가 그걸 우리한테도 해주면 좋겠다. 눈이 좀 먼지가 덜 낀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들으니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뭐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있는 한 자꾸 그런 번뇌를 없애려고 스스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박사님. 예. 좀 예. 그렇고 이제 또 사리불이 또 이제 이래 그 저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을 또 이래 이제 제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 다난자야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난자야. 근데 제가 신자예요. 그리고 바라문이에요. 그 당시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근데 사리불이 이래 많이 챙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사리불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다난자야가 사는 곳에서 어떤 스님이 왔어요. 오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잖아요. 하면서 네. 부처님은 잘 계시는지 다른 비구는 잘 계시는지 쭉 묻다가 다난자야는 잘 있는지 모르겠다. 건강한지 모르겠다.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좀 열심히 정진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정진은 안 한다. 왕한테는 사람들을 핑계해서 왕의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한테는 왕 핑계를 대서 돈 핑계 뜯어내고 그리고 그 부인도 전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지역으로 가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집을 방문하니까 뭘 주니까 난 이제 식사를 끝냈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머물 테니까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와요. 다난자야가. 찾아오니까 이 다난자야한테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냐고 처자도 먹여 살려야 되고 친구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돌봐야 되고 뭐 왕도 좀 챙겨야 되고 뭐 조상도 챙겨야 되고 신도 챙겨야 된다니까 그럼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 챙긴다고 잘못된 일하고 잘못된 행동하면 죽어서 지옥 저승사자가 지옥에서 왔을 때 당신 데려갈 때 나 그래서 나 좀 데려가지 말라 하고 또는 그 부모님이 와서 얘는 내 챙긴다고 힘들어서니까 가지 말라 그 말 듣나니까 아, 그 말 안 듣는다고 뭐 쭉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부모 챙기면서 또는 뭐 조상 챙기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 하고 부모 챙기면서도 올바르게 하는 길이 있다. 어느 게 낫나 이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좋은 길이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해라 하니까 아, 그 말 듣고 이제 기분 좋아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난자야가 이제 병이 들어요. 병이 드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보내서 지금 이래 괴롭고 중병이 들었다 인사하고 사리불한테는 좀 불쌍하게 해서 오라고. 오시라고 해가 와요. 해 와서 이제 이 사리불이 아까 말한 그런 질문해요. 아프나 뭐 쭉 하니까 괴롭다고 이제 중병 이제 완전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네. 자 지옥하고 축생하고 어느 게 낫나 하니까 축생이 낫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기하고 축생이 어느 게 낫나 하니까 아기가 낫다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사람하고 뭐 천신이 누가 낫나니까 천신이 낫다. 천신 중에 쭉 많거든요. 그 중에 범천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경지인데. 그 바라문들은 범천을 믿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범천에 태어나려면 네 가지 마음이 돼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됐다는 마음으로 쫙 차면 돼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쫙 참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담담하게 보는 마음으로 쫙 참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어서 그 범천에 태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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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렇게 환자와 또 간병인이 갖춰야 할 요소와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불교적 대화법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듣고 나니까 한결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길을 가야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제. 네. 예. 네. 여러분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역시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부처님께서는 환자를 보고든 자비심으로 돌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환자를 간호하는 공덕은 부처님을 시봉하는 공덕 다음으로 가장 크다라고 또 강조를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신다면 앞으로 환자분들을 대하실 때 더욱더 마음으로 대하고 간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몇 개 소개해 준 경전, 네. 불교 신자 같으면은 꼭 가서 같이 읽어보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